이제 양분도 없고 이제 뭐 이제 수초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유기농 수초들 같은 경우 양분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좀 네이처 아쿠아리움 뭐라고 하는 멀티샷. 오. 예, 안녕하세요. 애니멀로TV 테드 입니다. 저희가 세 번째입니다. 어디냐면요, 진주 펄아쿠아에 도착했습니다. 네. 좀 많이 놀랐어요. 일단 들어가서 사장님께 이제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살짝 들어갔다 왔는데 그냥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야. 네, 저 솔직히 얘기해서 네, 저도 놀랐습니다. 일단 들어왔을 때부터 일단 그냥 와가 나왔습니다. 그쵸? 네. 뭐 천천히 한번 돌아보죠. 뭐 일단 이거는 DK가 좀 많이 놀랬던 어항이에요. 네, 다 놀랬어요. 네. 뒤에 이제 햇빛처럼 이렇게 조명 효과를 넣으셨고 블락 배치하신 거라 진짜 대박이다. 요 저 뒤에 저런 거를 야, 그 전 이런 게 좀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펄 아파. 네. 이거 진짜 뭔가 딱 네? 정체성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아까 불상 있는 제목 같아. 아까 살짝 돌아봤는데 여기 미니 여왕들이 좀 많이 보였거든요. 이쪽 라인에 보면 이거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한 손 한 뼘이에요. 예. 네. 와, 야. 극단적인 하이 여왕이랑 가발 사이즈랑. 네. 아 진짜 예쁘다. 아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네. 어때요, 선생님? 아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좀 네이처 스타일인가요? 네이처 스타일. 네. 이런 그리고 네이처랑 하이브리드 타입을 좀 많이 시도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감각이 엄청 와 엄청나네요. 진짜로. 이제 중앙 메인에 들어오자마자 야. 키티 테트라가 있네요. 키티 테트라가 하스타투스 옛날 테트라라고도 불렸죠. 아. 네, 키티 테트라. 하스타보다는 예전에가 나아요. 구조가 좀 덜하더라도. 아. 와 세이스. 이쪽으로 돌아요? 예. 우와. 이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요? 예. 이야 이것도 좋네요. 이것도 좋은데 저는 솔직히 얘기할까요? 네. 이거 어제 네. 입구에 있던 이 왕이랑 세트피다 저 좋아하잖아요. 이 여왕 나중에 그거 얘기하시고 이런 게 있군요. 네, 이거 한번 이제 계속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요 뒤에는 이거 알비노 체리바보인가? 와 진짜 빨갛다. 오. 알비노 체리바보가 있나? 빨갛다. 이거 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네, 이거요? 이거 원래 이렇게 좀 꾸미고 싶었어요. 테드님 주저를 네, 예전에 한번 해보시죠. 기억 나시죠 이렇게 네, 주저 주저 강풀인 것 같아요. 이거랑 뭐 비교할 거 같아요. 높이를 많이 높여서 여기서 여기 비율이 어떠라 했는 것 같고요. 아, 난 이거 진짜 너무 지리는데. 보면 조명 두 개를 잡아보세요. 박테라 이렇게 이거를 수초를 탁 하기 쉽게 해놓으시니까 물고기들 안 쓴 거 앞에 나와있네요. 이건 관상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국도 센스 있으신 거 아, 이게 너무 좋네. 테일. 진짜 내. 진짜 봐도 열려. 와, 이거. 펜던트 조명은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죠? 펜던트 조명은? 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네. 이렇게 좀 말하시는 이번에 수족관 투어하면서 펜던트 조명을 다시 새롭게 제가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였구나. 제가 대충 달아놨어요. 네. 다이아몬드 테트라네요. 블랙형이라고. 좋아하는 거 나왔는데요? 저요? 네. 뭐요? 피니티피다. 어, 피니티피다 이것도 좋은데 이, 네. 이것도 보다 전 이게 더 좋아요. 아, 딱 사이즈가. 와. 너무 예쁩니다. 피니티 이거 한번 볼까요? 잠시만. 와, 여기 위쪽까지 꽉꽉 찼어요. 와 예쁘다. 와 이수저 특이하네요. 어디 가던 간에 요런 약간의 디테일 맞죠? 디테일 어떤 어떤 이게 물 똥 개굴 살아있다. 뭔 소리예요? 이 정도면 진짜 살아있는 거 아니야?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놀랬지? 네 놀랬어요. 아 나 진짜 놀랬어. 있기 때문에 물 떨어뜨리시는 거겠죠? 네. 맞죠? 나 이 개구리 두 마리 진짜 놀랬어요. 아 이제 오 요 개구리가 여기 또 있네? 아 그니까 오, 저... 전 저거만 봤는데 아, 진짜 놀랐네요. 여기까지 보시고 이쪽으로 한번 갈게요. 여기 보고요? 네, 여기 안 가요? 네? 아, 거기부터 보고? 네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번 볼게요.
한 것 같거든요? 백스크린을 네. 막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아. 굉장히 특이하네요. 그다. 그것도 예쁘네요. 이런 구조 배치랑 이런 거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 조용한들. 이런 것도 예쁘네. 아, 특이하다. 시도를 이렇게 다양하게 하시네요. 세우셔가지고 돌을. 아, 여기 사람 있죠? 밑에. 와. 너무 세심하게 이렇게 해놓으셔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맞는. 와, 근데 개구리들이 디테일이 좋네. 와, 진짜 물도 이렇게 흐르는. 이건 진짜 아닌가? 에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와, 근데 어떻게 진짜 같지 이거? 이 새 이름이 문제 아닌가? 키위입니다. 키위예요. 진짜인데? 무쇠수저고요. 자, 이렇게 어항 세팅하는 데는 이쪽이고 저쪽 안쪽으로 하면 또 생물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생물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 안 했는데? 와, 엔젤어. 이거 미쳤다. 좋아할 것 같네. 사람들이. 아니요? 제가요? 네.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위 보세요. 근데 조명들이 다 펜던트 타입이에요. 다. 네, 진짜. 요, 여기 오니까 왜 좀 그렇네요. 개새 같습니다, 펜던트. 아. 개방감도 시원하고. 네. 야, 이 오토바이 잘한가 보세요. 야, 진짜 이거 너무 예쁘다. 예쁘네. 수조 예쁘네. 이 수조. 수조는. 야. 보살이 잘하고 이 빽빽하게 수조 밀생한 거 보세요. 3년. 이거 제가 듣기로 아까 3년 정도 이렇게 수천 밀생하신 거라고 들었거든요. 예. 대단합니다. 야. 와, 다행이네. 오, 점자리. 언제 날아가죠? 아, 예, 무서워서.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예. 일단 이 쇼룸에서 예. 제일 마음에 드는 건 하나. 저요? 예. 이거다. 예, 일로 와보세요. 전 이거죠. 뭔가 이렇게 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풀밭처럼 이렇게 있고 네. 저는 이거죠. 저. 네. 어, 예쁘다. 그냥. 저는 안 물어보시나요? 어떤 건가요? 뭘 것 같아요? 느낌에. 이거요, 이거. 이거? 네. 솔직히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건 아니고요. 일부러 아니라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요수조. 네. 네. 요수조 괜찮고요. 네. 하나만 요수... 하세요, 하나만. 요수조. 왜 두 개 고르세요, 이거? 또 고르고 싶은데? 이거 진짜, 이거, 아, 이거 이런 느낌이 있지, 우리나라에? 생물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안 가요. 하겠습니다. 안 가. 빨리 와, 빨리. 안 돼, 안 돼. 시간이 없어요. 저희 아. 지금 전국을 투어해야 돼요. 아, 맞습니다. 네. 자, 생물실로 이렇게 들어가면 일단 괴사들이 먼저 보이고요. 알몬드 잎을 해놓으셨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니, 대표님 계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플라워본바! 자, 사장님은 좀 이따 인터뷰 때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갑자기 인사하시길래 아시는 분인 줄 알았네요. 아, 어, 진짜요? 네. 네. 와, 이것도 예쁜데? 들어보세요. 구운 것 같아요. 와. 진짜 예쁘다. 진짜 이거예요. 나 이거 너무 예쁜데? 레알로? 네. 전 이거예요.
이거요? 이거. 그거? 목룸? 네. 얘도 예쁘네. 근데 난 이거, 와, 이거 진짜 예쁜데? 와, 이거 진짜. 최고다. 스푼. 와, 스푼. 이거를 넣을게요. 지금 애들 밥 먹는 것 같은데? 뭐 먹나? 생물실 맞죠? 생물실이에요. 근데 생물실에 태우는 거 같은데? 네, 수초들이 빽빽하게 있어서 야, 오랜만에 보는 멀티들. 어? 이거 DK 아닌가? 게레. 와, 이걸 또 여기서 보네, 또. 게레, 안녕. 와. 알비노 콩도 있고요. 이거 보세요, 이 수초. 이 수초 마음에 안 드세요? 아, 테드 스타일이 아니죠? 예. 감사합니다. 이것도 전 예쁘네요. 이런 생물실이 기본적으로 수초가 네. 신경 있어요. 그래서 생물실 같지 않은 생물실. 네. 와, 대박. 이거 뭐예요? 쿨리로치. 아, 쿨리로치. 멜론바구. 오랜만이네. 야, 진주린이 엄청 귀엽네요. 진주린 귀엽죠. 저도 지금 오랜만에 보는 고기, 오랜만에 보는 고기들이 많아요. 네. 알비노 홍백 되게 예쁘다. 아, 진짜 너무 좋다. 조명도 좋고. 야, 이거 오랜만에 체크 보고 있다. 테드. 예. 생물실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생물. 저요? 보시만. 이거 안 예뻐요? 아, 나 이거 너무 예쁜데? 네, 알겠습니다. 어디 가지? 생물실에서 이건 지렸다 하는 거. 저요? 네. 이거. 프로보고? 네. 왜요? 제일 좋아하는 거죠, 제가 보고. 아, 보고? 네. 그리고 진짜, 진짜 그냥 뭐 예쁜 거는 저는 이 금붕어가 예쁘네요. 금붕어. 예, 네, 스포안, 이렇게 큰 스포안. 귀여워, 귀여워요, 이거. 귀여워, 진짜. 와, 이 생물실 같지가 않네. 금붕어는 진짜 그러네. 와, 이 배타들 봐. 오? 왜? 저 처음 보는데? 클라라? 네. 오, 신기하다. 내기 같은 거? 네. 클라라입니다. 야, 이것도 여기 또 있네. 홍진주? 다이아몬드 헤드 네온테트라 본 적 있어요? 아니, 여기 있어요. 다이아몬드 헤드? 네온테트라. 아. 랑 그린 네온이 섞여 있네요. 요거 되게, 다이아몬드 헤드가 되게 예뻐요. 이거. 사진발을 안 받아, 쟤네가. 아. 다이아몬드 헤드. 근데 세팅해 놓으니까 더 예쁘네. 아, 진짜 잘 찍고 있죠? 오, 예. 시점. 예, 예. 본인이 구경하지 말고 이거 핸드폰을 찍어야죠. 아, 그렇죠. 와, 이 구피 어떻습니까? 저는 아니죠. 예. 저는 차라리 이거 옆에 거. 옆에 거. 예. 아이비너 네온 블루 토파이즈 구피고 이게 마음에 드신다. 예. 저는 이게 너무 예쁜데 아이비너 플래티넘 레드 모자이크 구피. 와, 이거 진짜 진짜 예쁘다. 주말에 사가야겠다. 쌍으로 사주십니까? 어떻게 갖고 가려고? 자야 돼. 포장해. 그거 내일까지 버틸 겁니다. 이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다리오, 다리오. 오! 이게 다 큰 거예요, 이게. 아, 다 큰 거고 수컷이 더 빨갛고 암컷은 약간 갈색. 이거 다리오, 다리오 오랜만이다. 스칼렛 바리스 처음 보시는 게 많을 건데. 토파즈 뭐가? 이것도 처음 봐요. 토파즈 귀엽다. 와. 잘 찍고 계세요? 예, 예, 구경하고 있어가지고. 와. 이건 좀 약간. 딱 옛날에 한창 있던 그런 스타일 수준인데. 개고 수준. 진짜 개구리다. 진짜 팽맨? 개구리가 있네. 이 모형 아니지? 이거 귀엽다. 잠시만. 이 모형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아, 깜짝이야. 안 움직이잖아. 뻥이 사실 살아있는 겁니다. 팩맨이랑. 이거. 이거 예쁜데요? 마음에 들지? 응. 좋아할 것 같아.
자, 피부실에서 예.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아까 보고. 보고랑 저 지금 바뀌었어요. 또 바뀌었어요? 이거. 라면이지? 골든물 라면이지? 예. 골든물 라면이십시오. 저 처음 봐요, 실물은. 예. 저도 바뀌었습니다. 뭐요? 저 이 구피요. 아, 내가 구피? 구피를 내가 안 좋아하거든? 구피요? 이거 진짜 미쳤는데요? 아, 이게 안 나온다. 그러네. 나온다. 와, 이거 진짜 이거. 다른데? 실물이 빛이 나는데요? 그냥 번쩍번쩍? 아, 나 이거 진짜 사고 싶다. 사가야지. 자, 생물실도 이렇게 한번 돌아봤고요. 사장님,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시죠. 너무 지금 서로 부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아, 네. 좀 약간. 자, 하나, 둘, 셋. 자, 드디어 펄아쿠아 사장님을 이제 모셔봤는데요.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족관을 네. 운영하시게 된 계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열대어를 이제 접하기 시작해가지고 나름 몇십 년 이제 한 속에 뭐 하는데 와. 아무튼 열대어를 뭐 처음부터 근본부터 시작해서 그냥 대형어까지 뭐 다 해보다가 결국 뭐 이렇게까지 왔는데. 아. 네. 그럼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 수족관 3년 이제 조금 더 됐어요. 3년. 네, 뭐. 3년 만에 그 정도의 인지도를. 아닙니다. 와, 거의 진짜 인스타 네. 인스타 아니세요? 맞아요. 인스타에서 무조건 가야 된다. 예, 네. 진짜 펄은 가야 된다. 야, 근데 와 보니까 확실히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진짜로. 제가 이 말했죠. 여기가 한 시간 거리면 잘 온다. 예, 네. 아 진짜.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요. 네네. 펄 아쿠아를 한 마디로 정의하면 딱. 뭐 이렇게 한마디. 좀 이렇게 또 자랑하고 싶은 딱 한마디로 펄아쿠아는 멀티샷. 오 펄아쿠아는 멀티샷입니다. 예. 네. 완전 동의됩니다. 야 진짜 동의입니다. 저희가 이제 레이아웃부터 뭐 예. 특수어 소형 특수어 뭐 이제 팔루다리움 테라리움 그러니까, 뭐 이제 비바리움 이제 모든 장르를 이제 저희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 피규어를 네. 잘 활용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 그거 너무 제 스타일이거든요. 피규어를 잘 활용하게 된 계기나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토토로 애니메이션도 뭐 좋아하긴 좋아하고 아. 근데 일단은 초보자분들도 뭐 이런 이제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시는 거 맞아요, 맞아요.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예, 맞아요. 네. 진짜 맞아요. 막 이렇게 막 엄청 거창한 이런 예. 것보다도 이런 아기자기하고 작고 막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저도 좋아하고 예. 손님도 좋아해서 아. 예, 그렇게 하게 됐어요. 솔직히 피규어 크게 그걸 몰랐는데 저 잠자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컨셉이니까 너무 좋아요. 네. 따라해야지. 네. 자, 네네. 그 펄아쿠아 가장 잘하는 거 장점 한 가지만 딱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강한 생물. 건강한 네. 생물? 아. 건강한 생물은 이제 제가 좀 자부를 합니다. 오. 뭐 인터넷보다는 뭐 가격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뭐 저희가 이제 높을 수는 있는데 그만큼 이제 제가 이제 열의를 좀 다해서 뭐 검역, 목축양, 뭐 극도 이제 먹이 반응 같은 것도 끌어올려주고 그 발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최대한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소비자들 이제 집에 가서도 그냥 뭐 무탈하게 그냥 네, 살 수 있게끔 해주는. 네. 실 직후의 개체보다 확실히 취향을 좀 안정화시키게 된 그렇죠. 네, 확실히 틀립니다. 아. 저희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죽는 거는 있을 수는 있지만은 맞아. 최대한 이제 그런 것들은 소비자들한테 안 갈 수 있게 그런 최대한 이제 노력을 좀. 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어항 스타일 혹시 좋아하는 거 하나 좋아하는, 저는 아무튼 뭐 하드스케이프 막 이제 막 거창하고 막 이렇게 틀고 꼬고 하는 것도 뭐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예. 이제 좀 네이처 아쿠아리움. 아, 네. 네, 생물, 네이처. 생물들이 이제 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고, 뭐 더 자연적이고, 생물들의 기준에 최소한에 맞춰. 아. 네, 그리고 장기 유지할 수 있게끔. 일단은. 네. 보니까 약간 하이브리드 타입 같기도 해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사이에. 네. 완전 네이처였는데, 이제 소비자들 니즈에 좀 맞추다 보니까, 좀 하이브리드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너무 좋아요, 진짜. 사장님 원픽 왕 뭐예요? 여기서 이건 진짜 내가 너무 마음에 든다. 원픽. 내가 했지만 정말 마음에 든다. 원픽. 좀 이제 유경 수초 왕인데 이게 3년 이상 이게 장기 유지가 되고 있는 유경 수초 왕인데 이것도요? 네네. 웬만하면 이제 소일 같은 경우 1년 정도 되면 이제 양분도 없고 이제 뭐 이제 수초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유경 수초들 같은 경우 양분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분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3년 동안 이제 장기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손님들한테 좀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아무튼 3년 동안 생각보다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원픽 3년 유지할 수 있던 동안은 액피로 유지를 좀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액상 비례하고 결국은 또 말씀드리면 환수. 아, 수초는 제일 기본이 이제 환수기 때문에 환수가 좀 생활화가 되면 유경 수초들도 충분히 이제 뭐 1년 이상도 장기 유지도 가능하고 네. 생물들도 더 건강하고 네. 거의 3년 이상 됐어요. 네. 펄아쿠아 운영하시면서 네네. 그래도 아 내가 이걸 운영하면서 좀 가장 이게 좀 많이 나가서 판매됐으면 좋겠다 뭐 이게 있으신가요? 여과기나 기본적인 이제 히터 외린 것부터 이제 제대로 좀 이제 준비를 해놓으시고 해주시는 게 제일 이상적인 것 같아요. 기본 환경을 맞춰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아. 네. 그게 안 되고서는 저희 고기 갖고 와도 죽어. 아, 그거를 그렇죠.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상하에서 굽히게 하시던 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테트라 데려가면 어쩔 수 없죠. 안 되죠. 네. 네. 절대 안 됩니다. 가장 많이 그럼 팔리는 게 어떤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소형 열대어들. 이게 좀 특수한 열대어들이 생각보다 저희는 조금 잘 나가는. 라스보라 갤럭시, 뭐 라스보라 브리지떼, 라스보라 헹겔리, 뭐 라스보라 게일드부터 시작해서 이제 카라신 종류 아무튼 많이 나갑니다. 저희 요거는 저희가 수족관 돌아다니면서 가장 공통되는 질문인데요. 물 생활 입문자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수조 사이즈. 수조 사이즈. 네, 그리고 가장 많이 판매되는 수조 사이즈 뭐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제일 이상적인 거는 네. 두자 정도가 제일 이상적이에요. 두자 소폭이나 두자 강폭이 대부분 열대어 키우기에는 제일 이상적이에요. 예, 예. 집에 딱 형 집에. 예, 예. 나중에 애들도 고기들도 이제 큰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아직 크다가 만 애들이 워낙 많아. 수입 들어온 고기들 같은 경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움직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여과기가 설치될 수 있는 공간 뭐 기본적으로 이제 또 레이어 요즘에 레이어 많으니까 레이어 할 수 있는 공간 하면 45 뭐 배럭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예. 제 이상적인 거는 두자. 두자. 네. 예. 그러면 두자. 제 가장 네. 많이 판매되는 거는 무슨 사이즈예요? 저희는 추천은 두자. 저희는 근데 생각보다 이제 45 자반이 제일 많이 나와요. 아, 45 자반. 네. 사람들이 제일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 예. 네. 혹시 이유가 뭘까요? 그 자반 사이즈가. 일단은 사람들이 이게 딱 중간 개념인 것 같아요. 너무 작은 것 같고 하면 나중에 또 바꿀 것 같고 큰 것 같고 하더니 집에 부담스럽고. 그래서 딱 중간 정도 되는 게 딱 45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문자들의 기준은 두자는 조금 크다 네, 생각이 맞습니다.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이런 자반 사이즈 35 하이큐브 45 자반 제일 많이 나는 알겠습니다. 그 또 저희한테도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네. 이제 물방을 운영하고 싶다 뭐 수족관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데 이제 3년차 되셨잖아요. 네네. 아직까지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 3년을 맞습니다. 하면서 뭐 꿀팁 같은 거. 아니 뭐 이거 하면서 좀 꿀팁이 있다. 꿀팁. 이거는 예. 이 생물을 지급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수초도 이게 진짜 잘 가꿔가지고 이탄 먹이고 이렇게 열심히 잘 가꿨는데도 결국은 한번 방심하면 이게 1년 동안 이제 준비했던 게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이렇게 대리님도 아시겠지만은 이게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돼. 방심하면 안 되고 이제 이게 몸에 배기 끊는다. 성실. 네, 진짜 맞죠. 수족관은 환수. 환수. 예. 네. 환수가 제일 중요하고. 아, 환수. 예. 네. 환수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네. 아, 환수.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쭙고 싶은데. 그 전에 하나 여쭤봐도 돼요? 예. 네. 진짜 이건 너무 궁금한데. 텐트 살짝만 옆으로 나와주세요. 예. 자, 이 수저요. 네네. 3년 정도 하셨다는데. 네. 야, 이런 거 어떻게 만드는지 약간만 팁을 주세요. 약간 팁. 이거 노하우인가요? 노하우. 일단은 초기에는 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수상엽보다는 이제 수중화되어 있는 미크로소리움을 최대한 구해서 수중화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조금 조금씩 미크로소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칼집을 이렇게 내가지고 이렇게 꾸준하게 번식시키면서 이제 채워나간다는 형식으로 가시면 되고 미크로소리움이나 뭐 이런 음성수초 같은 계열들은 이제 빛이 너무 세면 또 막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돼. 네. 생각보다 이게 조도라든지 조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좀 약하게 해주시는 게 제일 상대. 보니까 간접 조명으로 해주신 거.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저희도 뭐 RGB 달면 더 이쁠 수도 있는데 RGB보다는 좀 이제 음성 수초기 때문에 좀 약한, 예, 약한 조명으로 이렇게 입기도 적절하게 좀 안 오게끔 이제 밸런스를 아무튼 잘 맞춰주는 게 제일 이상적이고. 네. 안쪽에 고기들이 거의 못 들어가는. 그렇죠, 빼곡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안쪽에도. 혹시 안쪽에 소일이 있나요? 샌드. 저쪽 뒤쪽에 보시면 네. 어느 정도 이제 소일 베이스가 베이스.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pH 유지 때문이라도 어느 정도 뒤에는 소일을 채워놓고 방토 작업을 충분히 해놓은 다음에 방토 작업 안 하면 이게 샌드를 깔아놓으면 다 흘러내리기 때문에
이게 꼭 이제 방수 작업은 필수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 질문하시죠. 예. 우와.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네. 펄아쿠아 이제 3년 하셨는데 네. 이제 추후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바라는 그 이상향 구독자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고기를 뭐 키우든 안 키우든 간에 뭐 모든 생명들이 이제 소중하기 때문에 네. 네. 생물을 키우기 전에 신중하게 좀 생각하시고 아. 이렇게 좀 이제 구매를 하러 오시거나 하실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세 번 생각하시고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아. 저희도 장사도 많이 하고 하면 당연히 좋은데 일단은 이렇게 생명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이렇게 내가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책임감 예 네. 아. 그거를 좀 이제 좀 이제 마음속으로 좀 깊이 좀 생각을 하고 오시는 오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저희도 열심히 이제 축양시키고 예. 검역하고 열심히 막 이렇게 해놨는데 예. 다른 집에 가서 이제 죽었다, 병 걸렸다 이렇게 하면 저희도 이제 마음도 별로 안 좋고 신경도 많이 쓰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책임감 있게 좀 이제 키울 수 있는 예. 마인드가 된 다음에 이렇게 오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작은 거 그렇죠. 네. 자, 지금까지 세 번째 전국 수족관 투어 펄아쿠아에서 애니멀로 TV의 테드 펄아쿠아입니다. 빨리 오세요. 기대했습니다. 안녕.